자, 아토모빌 부스를 방문했어요. 아토모빌 부스를 방문했는데 벙커 디자인이 제법 매력적이고 좀 독특한 그런 모델이 있는데 다 1톤 베이스입니다. 하나는 초장축 모델이 있고 하나는 축연장 모델이 있어요. 일단 초장축 모델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위쪽에 보시면 벙커가 다른 1톤 벙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봤을 때 차별성을 확실히 줬어요. 좀 높기도 하고 내부에서의 공간 활용성도 제법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가격하고 일단 사양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는 뱀프 U라는 모델인데 6,980만원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네요. 이거는 사장님 개소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개소세? 별도입니까? 네, 개소세는 별도 금액이고요. 기본 옵션 말씀드릴게요. 인산철 배터리가 900A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3kg 인버터, 태양광은 500W, 청수통은 150, 모수통은 80, 그리고 베바스토 공기, 온수, 바닥 난방 됩니다. 캐리어 에어컨, 그 다음에 TV 하나, 아크릴 창문 5개, 전자레인지, 냉장고 150L, 고정식 변기, 전기실 파이어제로 소화기까지, 어닝 3m까지 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A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전기에 따른 이슈는 크게 없어 보여요, 일단. 자, 위쪽으로 창이 다 되어 있는데 벙커 전용 창 되어 있고요. 거실 전용 창 되어 있어요. 이거는 초장축 모델로 만들어서 거의 이 거실 중심 모델로 보시면 돼요. 거실을 변환해서 또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부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쪽 볼게요. 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쪽 길게 되어 있어서 네, 초장축 모델로 보통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 들어왔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얘가 이 전고가 높아요. 내부 높이가 다른 모델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성하고 탁 트인 공간감은 그건 매력이네요. 딱 보는데. 그리고 이 조명, 간접 조명 준 것도 그건 제 마음에 조금 흡족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고정되어 있고 맨 앞쪽에 보시면은 벙커 베드. 제가 외부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안쪽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이쪽 U자형 테이블 공간도 제법 널찍한 공간. 이 폭이 더 넓은 것 같은데요. 다른 모델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내부 공간감도. 자, 위쪽에는 전부 상부 캐비닛장 되어 있고 밑에는 오픈되어 있는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쪽 보면은 후방은 이제 주방 공간인데 이 대표님이 제법 꼼꼼하신 대표님이네요. 네, 상판도 이렇게 라운드 따서 전부 다 주방으로 마련되어 있고 깊이도 수전도 제법 깊습니다. 그래서 물 튕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위쪽으로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 안쪽으로 오픈되어 있는 수납 공간까지 되어 있는데 마감은 굉장히 괜찮네요. 네. 자, 안쪽 볼게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고정식 변기 갖고 있는 네, 샤워실 겸용 화장실이 네,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150L 슬림타워 냉장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연장 모델 한번 가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볼게요. 아토모빌 건 제가 처음 봐서 좀 궁금하긴 해서 제가 영상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축연장 모델이에요. 뱀프 650이라는 그 모델이고 판매 가격은 8,490만원이네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지간한 사양들은 뱀프 U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같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내장 가구는 친환경 에코보드 사용했고요. 인산철 배터리 900, 인버터 3kg, 태양광 500, 청수 200L, 오수 150L. 그 다음에 베바스토 히터를 사용하네요. 공구계하고 바닥 되고요. 캐리어 에어컨, TV, 그 다음에 하부 4종 스프링 보강했네요. 도어락되어 있고 아웃트리거되어 있고 동파 반지 컴프레셔가 있다고 하네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150L. 변기하고 SOG 같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실 파이어제로 소화기 되어 있습니다. 어닝은 35m짜리 되어 있어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위아래로 나누니까 좀 약간 또 색다른 구성이긴 하네요. 보통 TV를 두고 그 밑으로 이렇게 외부 주방시설을 두는데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네요. 김한김하고 조금 또 구성은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외부 TV 되어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식기 보관함인데 얘는 안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밖으로 빼고 안쪽에서 빼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네, 아유, 대형 수납장이죠. 오랜만에 1톤 출간장 모델 보니까 속이 뻥 뚫리네요. 이 수납 공간 보니까. 자, 위쪽으로는 별도 창 되어 있습니다. 침실 전용 창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어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닝 펼치고 외부 주방, 외부 TV 놓으면 굉장히 좋은 휴식 공간 되는 거죠. 자, 안쪽 들어가서 한번 안쪽 설명해 드릴게요. 내부 공간도 뱀프 U 모델하고 비슷하게요. 이쪽 앞쪽 벙커 공간은 높이가 높아요. 근데 뒤쪽 공간은 조금 낮네요, 저거보단. 자, 하여튼 벙커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 U자형 테이블 공간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내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캐비닛장 작지만 좀 작네요. 캐비닛장이 근데 캐비닛장이 조금 작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구 품질은 급하게 나오신 것 같은데 가구 품질은 조금 마감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작지만 그래도 다양한 종류의 네, 캐비닛장이 있습니다. 이 친환경 에코보드 이 재질이어서 가구 소재는 굉장히 좋네요. 전부 다 그리고 도색을 해서 이쪽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마감을 잘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옷장 공간 될 수 있고 밑에는 뭐 식료품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가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TV 설치되어 있고요. 네, 위쪽으로는 미래공조죠. 미래공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어컨이네요. DC 에어컨인데 굉장히 에어컨 좋습니다. 성능은. 그리고 저 이쪽 밑으로 보시면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식기거리하고 네, 양념 보관함 같은 거 이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쭉 밀어내면 이제 얘는 바깥에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 외부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방 볼게요. 주방은 뭐 제법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네, 깔끔하게. 이게 여성분이 디자인한 것 같기도 해요, 내부를. 왜냐면 이게 여성적인 감성이 물씬 풍기네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 이렇게 잡기 어렵거든요, 디자인을. 자, 옆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확장 패널 갖추고 있습니다. 상부로 보시면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별도의 전용 캐비닛장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으로는 150m 슬림타워 냉장고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침대 공간 두 명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한 1200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부 쪽으로는 에어컨 되어 있고요. 오른쪽 쪽으로 쭉 보시면은 TV도 되어 있고 상부 캐비닛장까지 같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공간은 보시면 깔끔하게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네. 샤워기하고 밑으로 쭉 보시면은 예, 낮은 타입의 변기까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공간이 제법 괜찮아요. 그리고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아기자기한 그런 구성이 제법 매력적이긴 합니다.